낡고 칙칙했던 거리의 공중전화 부스가 범죄 위협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휴대전화 보급량이 늘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공중전화 부스가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현재 공중전화는 사용률도 떨어지고 그 기존 통화 정도만 썼지만 현 전화기는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대 용도로 설치된 전화기입니다. 서울시는 인근에 관광지가 많아 외부인이 많이 다니는 풍문여고 앞 공중전화를 개선해 안심부스 1호로 지정했습니다.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스 안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외부와 차단되고 경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. 또 CCTV나 스마트 미디어로 녹화가 가능해 범인 검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안심이 되잖아요. 사람 많은 곳에 설치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서울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노후화돼 재기능을 못하는 공중전화 부스 50여 개를 안심부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. TBS 류밀희입니다.